강한 자가 아닌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기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 그 링 위에 한 남자가 오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제구의 가치를 매겨 뭐든지 파는 원판다. 나와주세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돈과 돈의 대결. 자, 오늘의 물건은 이태리 물건입니다. 자, 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없습니까? 자, 자, 만? 자, 자, 4만. 아, 10만. 자, 10만 나오고.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돈을 쓸어 담는다는 오늘의 주인공. 동 씨는 공기도 팔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팔아 연매출 60억. 온갖 만물을 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을 가진 판매 고수. 괜찮은 잘 치시네요. 무엇이든 팔아 연매출 60억 원을 올린 영걸씨의 성공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갑부를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용인시. 이런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수십억대의 매출을 올린다는 걸까요?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2번, 3번. 심지어 줄을 서도 입장할 수 없는 상황. 50명만 앉는다 그러니까 줄 서서 번호표만 받으려고 대기표를 받으려고. 그러다 나온 사람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름값, 밥값은 다 나와. 힐링이 되잖아요. 네, 힐링이 되잖아. 얻는 게 많은 곳인가 봅니다. 궁금한 제작진,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철저히 방역 지침을 지키며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뭐라는 곳인지 감이 안 옵니다. 그때 등장한 TV. 자, 80cm면 자, 32인치 TV. 이거 새로네요. 견물 생심이라 했던가요? 실물을 보여줍니다. 자, 요건 밑에 받침대 다리는 밑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LED가 굉장히 가볍고요. 컴퓨터 모니터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CCTV 모니터로 쓰셔도 되고. 자, 32인치 TV. 자, 만 출발합니다, 만. 이 가격 실화인가요? TV 새 상품이 단돈 만 원? 대체 이곳의 정체는 뭐죠? 경매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비 경매. 근데 그런 경매는 일반 서민은 못 가죠. 다양하게 서민들이 쓰고 있는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그걸 갖다 내놓고 뭐 3만 원, 4만 원에도 팔 수 있고. 흔히 경매라고 하면 예술품과 골동품 등 고가품 거래를 제일 먼저 떠올릴 텐데요. 이곳은 생활용품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만물 경매장입니다. 싼 게 비지 떡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 자, 2만. 자, 2만. 혹여 안 보일까 돈까지 쥐어 보입니다. 자, 3만 여러분. 자, 4만. 자, 4만. 4만. 치열한 경쟁 속 높아지는 물건값. 자, 4만 5천. 자, 4만 5천. 자, 5천 넘어. 5만. 자, 5만. 자, 5만. 낙찰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물건을 딱 보면 아, 이건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걸 머릿속에 데이터가 탁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내리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그 적정선은 이제 컨트롤을 제가 이제 경매사들이 많이 하죠. 갑부만의 가격 조율 노하우로 물건 하나당 판매 시간은 5분 남짓. 새 제품부터 중고품까지 물건이 다양한데요. 이번엔 밥솥입니다. 자, 깨끗하네요. 자, 4, 5인용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만 출발합니다. 자, 만나보다 2만. 자, 저기 2만, 2만. 자, 2만 5천. 아이고, 밥솥 사러 오셨나봐. 자, 3만.
같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자, 여자분을 드려야 된다는 건. 사장님 또 있어요. 자, 사장님 좀 따지게 3만 원 드리고요. 경쟁이 붙었을 땐 조금 더 간절한 사람 먼저 이해하시죠? 이렇게 갖고 싶은 물건을 쟁취하는 재미가 쏠쏠하겠네요. 여기 제품이 좋고 싸가지고 구경 왔다가 이거 압력밥수 사려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 뭐 비싼 거는 20-30만 원씩 하니까 3만 원이면 거저죠. 제일 비싼 거 합니다. 자, 여태 산 거는 이제 좀 장난감 같은 거고 자, 이거는 저거의 가격이 따블이랍니다. 판매 가격이.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가전 제품. 그 이유가 있답니다. 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 갖고 싶은 반품해 드려요. 자, 5만 더 갑니다. 자, 5만. 반품도 경쟁력이죠. 자, 7만. 자, 10만 나오고. 자, 8만. 자, 8만 나오고. 9만. 자, 9만 나오고. 10만. 자, 10만 낙찰. 평균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아무리 원했던 제품이라 해도 무모하게 손을 든 건 아니겠죠? 아, 예, 잘 산 것 같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득템했어요. 좋습니다. 갑자기 잘 샀어요. 뭐 안전만 있어도 돈 버는 느낌? 확인 결과 인터넷 중고 사이트 판매가의 절반 가격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새 상품 역시 중고가보다 최대 70% 저렴하니 득템했단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싸게 샀다고 막 박수 치시는 분도 있어요. 고맙다고. 저거 내가 가게에서 사면 뭐 8만 원, 뭐 15만 원 줘야 되는데 만 원이면은 낙찰 받았을 때 그 어린이 같은 미소를 짓는 그분들 모습을 보니까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가져가시는데 야 이게 경매장이 하긴 잘했구나. 계속해서 이어진 경매. 자, 여러분들 중에 저 여기 물건 말고 내가 필요하다, 뭔가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면 경매장에 왔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바로 세탁기 입장합니다. 과연 이 물건을 요청한 손님이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독주가 이어지나 싶더니 예상치 못한 경쟁자의 등장. 그렇죠, 이분 아예 손을 내리지 않는데요. 과연 결과는? 자, 이 세탁기 도착합니다. 세탁기가 도착하자 경쟁자였던 손님도 구경 나오고 상태를 보더니 부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13kg짜리. 자, 성공하니요. 경쟁사였어요.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절대 손을 내리지 말라. 오늘의 교훈 아닐까요? 깨끗해요. 뭐 세탁기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또 갖다 주시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또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죠. 물건이 무작위로 나오다 보니 한 번 앉으면 쉽사리 자리를 뜰 수 없다는데요. 이번엔 어떤 물건이길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천체만환경 갑니다. 여기가 큰 거죠. 자, 천체만환경. 이런 것도 판매한다고요? 밤하늘의 별도 달도 볼 수 있는 전문 장비로 꽤 비쌀 텐데요. 자, 갑니다. 자, 3만부터 갑니다. 천체만환경. 자, 3만, 5만, 6만, 7만, 8만, 자, 9만. 자, 9만 나고 10만. 자, 10만 낙찰. 이분 아까 밥솥 양보해 주시더니 제대로 횡재하셨네요. 딱 봐도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게 싸려면 100만 원 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에 사셨는데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네.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오면 좋은 거 많아요. 이번엔 첼로가 등장했습니다.
하루 9시간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 매일 100여 개의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는데요. 자, 3만 나보다. 보는 재미에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영걸 씨는 어떻게 물품 판매 경매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좀 이제 한 20여 년을 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갔다가 중남미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십몇 개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30여 년 전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었던 그는 아르헨티나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방문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Quieres uno barato? ¿Cómo te atreves? La próxima vez llamaré a policía. 낯선 동양인은 불청객일 뿐 장사의 길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의 운명을 바꿀 광경을 보게 되고 위기를 헤쳐나갈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는 뭔가 음악 소리나 뭔가 연출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를 야, 나도 그러면 한번 뭔가 사람을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뭔가 해야 되겠는데 노점을 하기로 결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기차역 앞에서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라또 바라또 세뇨 세뇨라 골라 골라 바라또 바라또 세뇨 세뇨라 골라 골라 한국 가요로 호기심을 자극 손님들을 끌어모으는데 대성공. 불쌍해 보였든지 아니면 특이해 보였는지 몰라도 물건을 많이 팔아주더라고요. 심하게 생겼지. 야, 이렇게 팔면 언젠가 나도 공장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겠구나. 그렇게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며 옛 물건을 파는 벼룩 시장을 자주 다니게 됐는데요. 두 손님이 물건 하나를 놓고 다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Le doy 5 pesos más. Yo quería comprar esta primero. No hay tacos en la subasta. 경쟁이 붙자 서로 가격을 올리며 흥정하는 모습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벼룩 시장을 조금만 머리 쓰면 사람들이 편하게 아무 때나 평일날 와서 사갈 수 있는 경매장을 하나 만든다면 아마 어떤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20여 년이 흘러 실현된 갑부의 경매장엔 늘 손님이 끊이지 않는데요. 반가운 봄비 손님까지 찾아왔습니다. 야, 초심에 여기 난로를 하나 이거로 튀면 되는데 초심에 하나 빼드릴까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야외 경매장. 열악한 시설에도 불평 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영걸 씨입니다. 지방에서도 멀리 오셨다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절실없죠 뭐. 오셨으니까 구경이라도 하고 가셔야지. 이런 따뜻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손님들. 그래서 더 이곳을 찾는답니다. 그래도 저 사장님은 인정이 네. 있어가지고 네.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 난 여기 세 번째 왔는데 네. 저 양반이 인정스럽게 확인하는 거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뭐 사실 오신 건데요? 그때 그때. 세탁기나 냉장고나 네. 나올 때 되면 한번 해보려고 기다리는 거. 아.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 언제 나올지 봐. 그러니까. 꼭작성 있다가 나오면 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어간다니까. 왜냐면 네. 평상시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 여기 올 땐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와가지고 물건이 뚝 나오면은 네. 아, 그리고 사게 된다니까? 뭐, 기본 50만원씩 가져와야 된다니까? 어, 오늘 얼마 갖고 왔는데요? 50만원. 오, 진짜요? 응. 어, 현금으로? 현금 아닌데요? 네, 오늘 진짜 꼭 들어가셔서 하셔야겠는데요? 기다려서라도 경매장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 대체 뭘까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후진하는 이 트럭은 뭐죠? 거침없이 경매장으로 들어옵니다. 판매할 물건을 싣고 온 건가요? 꽁꽁 포장이 돼 있습니다.
아, 요거부터 올려봐봐요. 이게 다 미사용이거든요.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어디서 온 걸까요? 재고입니다, 재고. 그러니까 재고? 네, 큰 쇼핑몰에서 팔다가 리콜도 되고 아니면 단순 변신에서 온 물건들이. 그러니까 물건들이 새겁니다, 새거. 이것은 갑부의 물건이 아닌 수거 업체가 가져온 물품으로 위탁받아 판매해 주는 거랍니다. 애들 손 다칠까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손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만나시고 자, 2만. 자, 한 남매부터 한 12만 원 정도 되겠죠? 자, 2만 또 세 분. 자, 3만. 자, 3만 나오고 4만. 4만. 앉아서 손만 잘 들어도 돈 벌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요? 오늘 뭐 이렇게 싸게 나왔네요. 덕분에 잘 싸게 샀습니다. 와서 두 개를 사가야 되는데. 네. 또 하나 더 사봐야죠. 손님들 지갑 열리는 건 시간 문제랍니다. 자, 이거는 토스타기예요, 토스타기. 자, 이거 새 겁니다, 여러분. 자, 만! 아침에 빵 부술 때 이 정도는 돼야 큰 빵을 빵에 타는 거 있는 게 다 보여요. 예. 자, 만! 자, 만 여러분. 자, 2만. 자, 똑같은 2만. 자, 2만 5천. 자, 2만 5천. 새 제품을 중고품 가격으로 판매. 이거 손님들만 누릴 수 있는 행운이라 다들 들어오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자, 인터넷에 7만 8천 원에 올려놓은 거. 자, 천 원 출발합니다. 자, 천 원.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자, 2천. 자, 2천 나오고 3천. 자, 3천 나오고 4천. 자, 4천 나오고 자, 5천. 자, 5천 나오고 자, 6천. 자, 5천 낙찰. 5천 원만 주세요. 7만 8천 원. 특별 이벤트로 진행된 경매까지 낙찰. 아니, 이분 어제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요? 두 제품을 3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생기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운동하시게요? 아, 딸내미가 할 거예요. 아, 본인 안 하시고? 자주 오셨어요? 아니요,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러니 물건을 안 산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들 두 손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 가시겠네요. 그런데 요 귀한 걸 가지고 어딜 가는 거죠? 바구니에 돈이 수북합니다. 많이 파셨네요. 세워봐야죠. 많이 팠나. 두 시간 만에 제품 완판. 과연 판매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총 경매 낙찰 금액은 386만 6천 원. 이 정도 매출이면 위탁 판매자분도 조만간 서민갑부 되시겠는데요. 잠깐, 제가 뭐 잘못 본 건가요? 경매장 직원분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판매 금액 일부를 빠뜨렸습니다. 판매 금액 이제 10%만 저희 받고, 그건 당연히 뭐 여기 사용료하고 이제 경매사도 있고 그러니까 또 격리도 있어야 되고, 그린 경매장은 뭐 30% 40%도 받고 뭐 크게 받는 데도 있는데, 문턱을 얕게 해놔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사고 팔 것 같아요.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할 경우 경매 낙찰 금액의 10%를 판매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뭐든지 팔아주는 영걸씨의 능력 때문에 전국의 위탁 판매업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는데요. 고물 처리하기는 아깝잖아요. 보시기에 거의, 아니 뭐 거의 새건데. 그래서 고물값보다 나는 더 받아도 좋고, 필요한 사람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차 갖고 나갔는데 좀 두 차 다 팔리고 한 차만 가져가니까 빨리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파는 사람 입장에서 괜찮겠네요. 괜찮죠.
괜찮은 겁니다. 경매장을 위탁 판매업자와 더불어 돈 버는 상생의 공간으로 만든 갑부. 그런데 경매 도중 뭔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분은 누구죠?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의심쩍은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손에 든 건 바구니였네요. 그 안엔 돈이 상당한데요. 돈 바구니를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파는데 오늘 평일이라 돈이 좋긴 좋아요. 아니 대체 뭘 팔았다는 거죠? 또 양심 바구니는 뭘 뜻하는 걸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쫓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주차장 한쪽에 소박한 장터가 열리고 있었네요.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답니다. 행사입니다. 물건 팔아 번 돈을 넣었는데 아니 이건 양심 바구니 아닌가요? 전국에서 다 오셨는데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중고장사를 하는데 물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만들고 양심 바구니라서 제가 양심 바구니를 거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팔아서 일정하게 자기네들이 얼마를 내요. 10%를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양심이죠. 경매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손님들과 상인들을 위해 마련한 야외 판매장. 전국의 상인들이 몰려와 없는 것 없이 다 파는 만물시장이 됐는데요. 곳곳에 숨겨진 보물들을 잘만 고르면 새 제품 못지않은 물건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답니다. 옛날에 이게 포트로 썼다는 게 대단하다. 골프칠 때 친구랑 재밌거든요. 이런 게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와 된다고. 야 너 뭐냐 이러면 이런 걸로 치면 재밌거든요. 이게 이런 포트가 없어. 이 손님 자신만의 보물을 찾은 것 같죠? 그건 진짜 명운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 바로 지갑이 열립니다. 와 장님 진짜 골프 역사를 써가는구나. 아니 진짜. 어떤 거 사신 거예요 이게? 퍼터인데요. 네. 한 이게 60년 됐다 그러네요. 그립감도 괜찮고 좋네요. 아주 이렇게 네. 옛날 그대로 모습이니까 아주 뭐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그냥. 신기하세요? 별걸 다 사네 싶어서 이제. 16만 원씩 팔던 거를 이거 5개만 원. 다니아 유명 메이커 19만 8천 원짜리를 2천 원. 파격 할인가를 넘어 이 정도면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다니아 19만 8천 원인데 2천 원. 5개만 원. 야 이거 미치겠다 아유, 이 사람이 주네요. 이럴 때 생생되면 사줄 만도 합니다. 역시 사랑받고 사시네. 짝이야. 사랑받고 사니까 이런 것도 주지. 더불어 사랑 확인까지 보기 좋습니다. 바퀴만 한번 가져가 돈 벌어 가는 거야. 가야 가야. 거의 100만 원 이득 보셨네. 아 그러지요. 가져가. 흥겨운 분위기 속에 양심과 돈이 바구니에 계속 쌓입니다. 네. 우리 경매장 측에서 이만큼 해서 해주니까는 우리 갤러리들도 이만큼 또 열심히 장사를 해서 서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가면서 키워가는 거죠. 갑부 소유의 물건 경매 금액을 비롯해 위탁 판매업자와 상인에게 받은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만물 경매장. 자 오늘 매출 확인 좀 해볼까? 매출 네. 얼마나 됐나? 온종일 경매장을 누비며 쌓였던 피곤을 한 방에 씻을 차례. 기분 탓인가요? 돈이 많아 기계도 버거워 보입니다. 현금만 170만 7천 원.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현금 매출은 저 오늘 총 매출이 얼마지? 총 매출이 1822만 5천 원. 아, 1822만 5천 원. 네. 그럼 매출 얼마라고요? 1822만 원. 1800이요? 네.
계좌 이체 금액을 합친 결과 하루 총 매출이 무려 1822만 5천 원. 만물 팔아 번 돈이 한 해 약 60억 원. 가격과 품질로 손님들 마음 사로잡고 상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다음 날 또다시 시작된 경매장의 하루. 자, 5만 원 들어볼게요. 5만 라텍스 5만. 근데 다른 분이 경매를 진행합니다. 대체 갑분은 어디 있는 걸까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습을 포착.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놀러 오세요. 자, 공구.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구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야외 장터의 물건도 직접 판매하나 본데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에 담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제가 물건을 설명을 해드려요. 자, 이런 물건,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이 집은 또 물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시간 동안을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고 막 사러 오시죠. 인터넷 방송 이후 경매장뿐 아니라 야외 판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꽤 많이 증가했답니다. 박수 한번. 자, 박수 준비. 신나는 박수로. 즐거운 박수로. 행복한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 성문입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판매 상품 홍보를 부탁합니다. 요걸 준다는 게 다 준다. 이게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스에 만 원. 만 원. 이거 한 박스 사면은 이거 두 박스 꼽자.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서비스로? 네, 서비스로 그냥 드리는 거.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이야,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네. 횡재했었어, 횡재. 나 그냥 공짜로 드려도 됩니다, 이거는. 만 원의 행복에, 만 원에. 1+2야. 1+1이 아니라, 1+2. 자, 성분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요 좀 이따가 먹을게요. 예, 예. 이거 찍어야 되니까. 자, 여기는 또 전자제품이. 판매되는 물건들 가운데 가장 핫한 것들만 소개하는데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주말에 재밌게 구경하시고 놀다 가시죠. 자,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매장으로 들어가시죠. 자, 찍어주는 분지. 아, 저희 딸이. 네. 안녕하세요. 따님이 왜 이곳에 있는 거죠? 이제 원래 영화나 이쪽을 예술 쪽을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와서 영상 쪽을 좀 맡아주면 어떠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유튜브 쪽을 이제 맡아가지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좀 어색했는데 이 돌아가는 거나 또 이 현금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아 여기구나.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또 새로운 시장을 본 거죠, 여기서. 아빠 영걸 씨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에 매력을 느낀 딸 소희 씨. 지금은 누구보다 만물 경매를 배우는데 진심입니다. 이용구라고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용구야. 이 와, 한 3만 출발해야지. 온난 경매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최근 입찰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방송 좀 테스트 겸 해가지고 방송을 할 건데요. 하나는 일반 공산품이나 생활용품 파는 경매장, 또 하나는 온라인 경매장. 이렇게 해서 남이 안 하는 거를 해보자. 매일 하는 경매장.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심심하고 생각나면 올 수 있는 경매장. 뭐 언제 해? 이게 아니고 그냥 365일 합니다 하고 제가 슬로건을 걸어놨어요. 365일 24시간 편한 시간에 경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영걸 씨의 생각에 힘을 실어준 건 딸 소희 씨였답니다. 시작과 5,000원씩 그리고 온라인 경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이가 있었으니 여기 전체적으로 손대실 네, 하는 거를 네. 아들인 요거 좀 편집도 하고 촬영하는 것도 전체적인 맛은 총
총괄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 원래도 뭐 촬영 이런 거 친구들이랑 독립영화도 찍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도와주고 싶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무료 봉사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돈은 받죠. 파트너십, 파트너. 가족이지만 파트너예요. 하나의 회사의 파트너예요, 전부 다. 여기 바이올린입니다. 한 12살 정도? 11살, 10살에서 한 15살 사이 학생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으로 소개되는 물건을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시고 있는 건 최고 입찰가 이렇게 있고요. 사순위 입찰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년 전 자녀들 덕에 시작한 인터넷 방송으로 성장한 경매장. 이젠 온라인 경매로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자식들이 날개지냐, 날개를 날 달아준 거지. 아빠는 이제 뭐 큰 포석은 두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애들이 다 해야 되겠고, 저는 지표를 정해놨으니까 이제 지표에 맞게끔 애들이 가는 걸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한창 일할 시간, 든든한 자녀들에게 경매장을 잠시 맡겨두고 외출을 떠나는 영걸 씨.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물건 좀 많이 나왔다고 좀 빨리 와달라고 해서 한번 조금 먼지만 한번 또 갔다 오려고 해요. 한 시간가량을 달려 도착한 곳이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쓸만한 물건이 있다고요? 이게 유통창고예요, 유통창고. 물건들이 재고가 남거나 아니면 그 공장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여기다가 놓고 다시 재유통을 하는 거죠. 급전이 필요한 회사가 내놓은 물품을 싼 가격에 구입해서 되파는 유통업체로 이곳에 있는 물건 모두 새 제품이랍니다. 칼이네요. 네, 이게 아마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칼이죠. 칼, 가위. 이것도 저희가 오늘 가져갈 거고. 많은 제품 중에 잘 팔릴 만한 것만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남다른 감각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트렌드에 맞는 물건만 골라냅니다. 키코드가 이제 생활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나가는 품목이니까 이것도 저희가 오늘 사갈 물건이에요. 싸고 좋은 제품은 발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영걸 씨. 그래서 괜찮은 물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열일 제쳐놓고 다닌 것이 벌써 5년째랍니다. 물건 쓸 때가 가장 기분 좋아요. 새로운 상품을 또 많은 분들한테 새로 선보인다는 게 가슴이 뛰죠. 감정은 전염된다고 하죠. 이분 그의 열정에 영향을 받았답니다. 저도 거기 네. 놀러 갔다가 네. 물건 사가지고 왔다 갔다 네. 하다가 네. 물건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일에 대한 갑부의 신념이 성공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오는 게 이 사업이에요. 사장처럼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창고도 가서 서로 인과관계가 되면은 가격을 싼 거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좀 더 싸게 구입해야 이익일 텐데요. 보드가 우리가 이제 팔면은 저는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드릴 수 있는 가격이 17만 원에 드릴 수 있어요. 플러스. 먼저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 주니 신랑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이날 선택한 제품은 총 6가지. 수량이 많아 구매 가격도 상당합니다. 292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이거 우수리는 떼고 290만 원만 하면 되겠네. 이건 여기 길가 빼줘야지. 자, 이것도 또 뺍니까? 네, 길가 여기 멀리서 왔어요. 자, 길가 빼면 그리고 계좌번호를 주시면 제가 293,000원으로 계좌를 송금해 줄 테니까. 물건이 많아야 손님이 더 오게 된다는 그의 철학대로 다양한 곳을 돌며 물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제품들로 바로 경매를 진행하는 영걸씨. 칼 세트의 경우 가져온 수량 모두 소진됐습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 경매도 한창인데요.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킥보드 타는 법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실시간 반응도 뜨겁습니다. 경매라고 하면 이제 딱딱하게 보는 그런 이미지였으면 지금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재밌게 시청도 하시고 또 마음에 재밌게 보시다 마음에 들면 입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재밌게 항상 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는 24시간 동안 입찰이 진행돼 마감 시간 전까지 낙찰 금액을 예상할 수 없다는데요.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제가 방금 한 것들이 사이트에 대해서 얼마에 낙찰이 될지. 아, 그게 제일 궁금하고. 10만 원에서 시작된 킥보드는 18만 3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온라인 경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네? 네. 들어와지. 일단 들어와. 위탁 판매업자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이번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을까요?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아침에 뭐 이사하시다가 남은 물건이라고 갖고 오셨거든요. 팔아달라고. 개인 위탁 판매도 가능한가요? 직접 갖고 오셔서 개인들이 팔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 판매도 하고. 네. 무엇이든 가져만 오면 팔아준다는 경매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는 저는 네. 가정에서 쓰시다가 이게 사장님이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계신 예, 예. 올라오시면 안 되고. 마스터 신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고요. 약간 이태리 풍의 불장님 같이 만들어 굉장히 엔티스럽네요. 자, 만수하고 있습니다. 자, 만! 만! 자, 만 나오시고. 자, 2만! 자, 2만 나오시고. 자, 자, 3만 원 주시면. 자, 2만 원에. 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성공적이죠? 자, 만수하고. 만! 자, 2만. 자, 2만 5천. 2만 5천. 경쟁자를 제치고 실내 자전거 획득. 운동 열심히 하실 거죠? 판매 완료 후 경매 낙찰 금액은 수수료를 제하고 바로 전달합니다. 얼마요? 7만 원. 17만 원이요? 참 유의가죠. 왜요? 아니 그냥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도 사가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 버리지만 이분들이 재활용에 앞장서는 분들이에요. 재활용.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한 손님만 제외하고요. 어째 경매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죠? 노트북이고요. 안에 내용은 뭐가? 노트북의 등장에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이제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국회에서 누가 업무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썼던 것 같아요. 차박에 이렇게 뭐 씌우는 거 보니까. 누가 빼앗아 갈세라 몸이 먼저 들썩입니다. 5만. 자, 5만. 자, 5만, 5만. 자, 6만. 자, 6만 나옵니다. 7만. 7만. 자, 6만 나옵니다. 빠른 스피드와 뚝심으로 물건을 쟁취한 이분. 처음부터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장에 온 걸까요? 원하는 게 이제 많이 랜덤으로 나오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계속 기다려가지고 이 정도면 사죠. 딴 데 가면 그래도 한 20만 원 줘야 되는데. 이처럼 원하는 물건을 사수하러 온 손님들이 상당하다네요. 낙찰받은 물건이 많은 이분.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폰이랑 수건이랑 이런 거 제가 쓸 것도 있고 다른 곳에 판매도 하고 인터넷으로. 다시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요? 마켓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판매해요. 일하면서 부업으로 용돈벌이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최근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난 리셀러, 즉 재판매상으로 경매장에서 저렴하게 산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얻고 있답니다. 상품, 생활용품도 잘 나가고 엔틱용품이나 오래된 물건들 이런 것도 잘 나가요.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얼마에 되파느냐에 따라 수입도 천차만별이랍니다. 경매장에서 물건을 사서 그 SNS 뭐 어느 지역에다 놓고 파는 그런 데다 올려놓고 팔아서 새로운 잡이 생겨서 몇백만 원씩 버세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천만 원 이상 버는 분이 제 주변에 몇 분이 있어요. 새로운 직업 창출까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경매를 마무리합니다. 아니 이분은 또 누구시죠? 낯선 이에게 바통 터치하고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좀 힘이 들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대타로 하시는 경매사님이에요. 이분은 생활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경매사로 장시간 이어지는 강행군에 여러 명이 시간을 나눠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경력에 따라 판매 수완에 따라 받는 시급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보상은 바로 받아야 참맛이죠.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사장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제가 대단서까지 올라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오늘 고생했으니까 보통 한 4시간 정도나 많으면 한 4시간 반 보통 한 20에서 25만 원 수당이 그 다음에 좀 잘하시는 분은 한 40만 원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갑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줄 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용품 경매사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키울 예정이랍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계획도 실현되어 있겠죠. 지금처럼요. 오늘 아빠하고 데이트하러 가자. 응. 아빠하고 데이트하러 가. 네, 어디로? 자, 충주로 바람 쐬러 가려고. 누가 아빠한테 뭘 좀 보러 오래. 물건도 좀 보고 와서 지금 그걸 사가려는데 오랜만에 그냥 바람 쐬러 겸 같이 가자고. 오랜만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나 봅니다. 경매장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이곳에서 뭘 본다는 거죠? 범상치 않아 보이는 물건인데요. 이건 뭐죠? 골판은 이것도 참 연대가 꽤 오래된 건데 소리가 나나요? 저 이거 외국에서 많이 봤고 또 많이 이런 물건이 가끔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올려놓는 건데 어? 돌아가겠다. 태엽을 감아 사용하는 주금기. 참 희귀한 소리네요. 이런 거는 가격을 어떻게 측정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상태가 양호하냐 안 하나 그 다음에 나팔이 달린 거는 좀 더 비싸고 요건 나팔이 안에서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좀 작아 여기서 나오니까 아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고 나팔은 여기서 따로 소리를 크게 울릴 수 있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LP는 저도 이제 경매장 하면서 좀 취미가 생겨가지고 LP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런 돌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구입을 결정. 자, 요건 13만 원 하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예. 또 뭐 많은 분들 소개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또 열심히 와서 예. 사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반인들한테 주면은 그냥 고물값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주니까 좀 낫죠. 다녀가세요. 먼 길 온 보람이 있네요. 이어 딸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간 곳. 그런데 뭔가 휑합니다. 와, 데이트코스 잘못 잡네.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여기가 사실은 아빠의 꿈이 저기서 이루어졌으면 리조트나 골프장하고 좀 승마장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요초대호도 좀 띄우고 그가 큰 꿈을 펼치고자 했던 곳. 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답니다. 생을 마감을 할 생각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가슴이 막막했던 곳인데 꽤 시간이 흘러서 오니까 또 새롭네요. 그때 아버지가 여기 골프장 하면 그 뭐지? 홀 거기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어떤 홀이요? 홀? 네. 홀의 이름을, 딸 이름으로. 그래서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어렸으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고. 13년 전 국내 최대 레저타운 사업에 모든 걸 걸었던 갑부. 그러나 3년 만에 사업이 무산되어 투자금 100억 원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인생이 이제 끊을 데 놓고 나는 여기서 그만 살래나 보다 하고 물에 들어가서 그냥 가라앉으면 때문에 수상되면 그냥 못 찾고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죠. 근데 애들이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는 젊은 시절의 경험을 살려 다시 노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 아니세요? 쫄딱 망했다더니. 창피함도 잠시. 모든 걸 벗어던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골라 만원에 이거 하고 이거 하나 더 드릴게. 사람을 모으는 것이 곧 성공의 열쇠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 여기가 마지막이고 물러설 데도 없고 옆으로 빠져나갈 곳도 없어. 이제는 딱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되고 가더라도 거기서 쓰러져서 거기서 죽어야 돼. 100억을 날린 그가 노점상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다시 일군 자산은 23억 원.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 결과입니다. 어김없이 경매장으로 출근한 영걸 씨. 오늘은 여느 때보다 복장에 신경을 씁니다. 이곳은 또 어디죠?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500부터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500. 입찰 시작가가 500만 원이라고요? 의문의 중년 남성과 어디론가 향하는 갑부.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생활용품이 아닌 미술 작품만 잔뜩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림을 오늘 특별히 한번 경매를 해보려고 또 우리 유명한 우리 서영 화가 작가이신 김중식 화가를 모시고 화가님이 오셨어요? 네, 직접 어디? 오셨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대표 더블 팝 아티스트 김중식 씨입니다. 그림이라는 건 예술이라는 건 편하게 대하고 접해야 되거든요. 생활 속에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미술품에 대한 인식의 문턱을 낮추고자 이곳을 선택했다는데요. 갑부는 왜 그림 경매에 도전한 걸까요? 공산품, 생활잡화, 전자제품, 그다음에 더불어서 고가의 어떤 골동품과 그림과 앤틱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변화시켜서 좀 누구나 그 격의 없이
그냥 와서 구경도 하고 사가는 그런 장터가 제가 꿈이었어요. 장터 경매. 김종식 아빠님을 모시고 특별 경매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작품으로 자 피리 부는 소년 자 김종식 화가님의 작품 자 500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500 자 500 자 500 700 자 700 아 700 자 700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950 자 950 자 카운트 자 10가지만 쓰겠습니다. 과연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 자, 950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작게나마 꿈을 실현한 갑부. 앞으로 새롭게 도전해 나갈 일들이 많은데요. 모두 이뤄내길 바랍니다. 돈은 내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있으면 돈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쫓아가려고 막 너무 노력을, 노력이 아니라 이제 욕심을 내면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는 돈은 물 흐르듯이 바람 따라 오듯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서고 나니까 돈 통해 돈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잃고 죽음이 아닌 삶을 택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한 의지로 버텼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남들보다 영걸 씨가 빨리 재기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이곳의 정체는? 여기 돌아다니는 신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가능합니다. 이런 공간을 상상을 했었죠. 여유롭게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바쁘고 지친 마음을 달래줄 싱그러운 초록빛 정원. 장 보는 돈 줄여가지고 화분 사고 있어요. 한 10억 정도? 도심 속 지상 낙원을 꿈꾸는 사나이 방석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